안녕하세요. 북부지역 사역자 박명욱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 및 사위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만유원력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자존하시는 절대자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존재로 계시기 위한 근본적인 힘도 영원히 자존하는 절대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 피조물이 존재하기 위한 모든 힘을 발생케 하는 힘의 근본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힘의 근본된 힘을 만유원력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수수작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존재는 주체와 대상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잘 주고 잘 받으면 그 존재를 위한 모든 힘, 즉 생존, 번식, 작용 등을 위한 힘을 발생하게 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힘을 발생케 하는 작용을 수수작용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의 관계에 대하여 살펴보면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의 힘은 각각 원인적인 것과 주체적인 것,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 주체적인 것과 대상적인 것으로서의 상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유원력은 정적인 힘이요, 수수작용의 힘은 행적인 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하나님과 피조물에 관한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체 내에 영존하는 이성성상을 가지고 계셔서 이것들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이루어 영원한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이성성상은 영원한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하나님의 영원하신 존재 기대를 이룸으로써 하나님은 영존하시며 또한 피조세계를 창조하시기 위한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리고 만유원력과 수수작용을 중심하고 본 피조물에 있어서도 그 자체를 이루고 있는 이성성상이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 기준을 이루어 가지고 수수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수수작용의 힘에 의하여 그 이성은 상대 기대를 조성하여 그 개성체의 존재 기대를 이룸으로써 비로소 그 개성체는 하나님의 대상으로 서게 되며 스스로 존재하기 위한 힘도 발휘하게 됩니다. 수수작용의 예를 보면 원자와 전자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원자가 존재하고 융합작용을 일으킵니다. 또 양음 두 이온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분자가 존재하고 화학작용을 일으키게 됩니다. 식물은 수술과 암술, 동물은 수컷과 암컷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생존하고 또한 번식합니다. 육체는 동정맥, 수수작용의 호흡작용 등의 수수작용으로서 생을 유지하고 있고 인간의 개성체는
망과 몸의 수수작용에 의하여 존재하며 그의 목적을 위한 활동을 합니다. 또한 가정에 있어서는 남편과 아내가, 사회에 있어서는 인간과 인간이, 국가에 있어서는 정부와 국민이, 세계에 있어서는 국가와 국가가 서로 수소작용을 하면서 공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양심작용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양심의 힘만은 뚜렷이 그 내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악을 행할 때는 즉각적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양심작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복귀 섭리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양심작용의 힘은 어떻게 되어 생기는 것일까요? 모든 힘은 수소작용에 의해서만 생깁니다. 그러면 양심도 어떠한 주체에 대한 대상으로 서서 그와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 양심의 주체를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다음은 수수의 관계로 본 타락과 복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타락은 인간이 하나님과 수수의 관계가 끊어짐으로써 일체를 이루지 못하고 사탄과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수수의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된 독생자로 오신, 오직 한 분의 독생자로 오신 분이십니다. 타락 인간이 예수님과 완전한 수수의 관계를 맺어 일체를 이루게 되면 창조 본성을 복귀하여 하나님과 수수 관계를 맺음으로써 수수 작용을 하게 됨으로써 일체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처럼 타락 인간의 중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사랑과 희생에 의하여 예수님을 중심하고 인간 사이의 횡적인 회로를 회복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종적인 수수의 회로를 복귀하는 사랑의 종교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는 정분합 작용에 의한 3대상 목적을 이룬 사위 기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유 원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자체 내의 이성성상이 상대 기준을 조성하여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수수작용의 힘은 번식작용을 일으켜 하나님을 중심하고 이성성상의 실체 대상으로 분립됩니다. 이와 같이 분립된 주체와 대상이 다시 만유원력에 의하여 상대의 기준을 조성함으로써 수수작용을 하면 이것들은 다시 합성일체화하여 하나님의 또 하나의 대상이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을 정으로 하여 그로부터 분립되었다가 다시 합성일체화하는 작용을 정분합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는 3대상 목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분합작용에 의하여 정과 주체와 대상과 합성체가 제각기 주체의 입장을 취할 때는 각각 나머지 다른 것들을 대상으로 세워 3대상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들이 서로 수수작용을 하게 되면 그 주체들을 중심으로 각각 3대상 목적을
완성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 다섯 장입니다. 근데 두 장 반, 딱 절반이 양심작용까지예요. 다음 분 누가 하신다면은 양심작용까지 해서 끊어서 하면은 더 매끄럽고 좋을 것 같아요.